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 건강 길이라고 저희가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마음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온라인 잡지를 이제 조선일보 내에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대표하는 함영준이고요. 우리가 마치 100년 전만 해도 피트니스 이런 신체 바디 이런 거는 건강도 타고난 거고 아니면 무슨 불로초 같은 건 먹어야지 건강해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하듯이 마음도 똑같다고 봅니다. 마음 피트니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마음 피트니스를 통해서 잘 훈련을 하신다면 저는 인격도 감히 말하면 기술이라고 보는 거죠. 마음 운영의 기술. 그런데 그 기술은 마음의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선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어떤 실리를 갖고 하면은 일부는 기술이 발달되지만은 인간은 아주 영명한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채리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선의와 진실을 담은 그런 마음 피트니스를 하면 우리는 훨씬 행복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된다고 보죠. 제가 왜 기자 출신인 제가 그런 걸 이렇게 알게 됐냐면 10여 년 전에 저도 우울증이라는 걸 갖다가 한번 되게 겪고요. 아, 이게 사람을 이게 자살한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는구나. 그리고 누구한테나 찾아올 수 있는 거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저한테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되게 힘들었거든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아, 이 마음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뭐 문제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 이 우울증이라는 거를 내가 공유를 해야겠고 알려야겠고 그다음에 이걸 취재함으로써 나는 더 많은 지식을 얻어서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남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 책도 내고 이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나온 분들이 아주 다 우울증, 아마 선천적 우울증 환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 아주 세계적인 이 인류 문명사를 바꿀 수 있는 일들을 한 사람들이 다 우울증 환자들이었더라고요. 자,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됐나? 아마 풍부한 감수성과 그다음에 뛰어난 머리, 아마 그다음에 어떤 현실에 부조리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울증 이런 것들이 그 위대한 성취를 가져오는 자양분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링컨 하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뭐 엉클 톰 스캐빈처럼 그런 흑인 노예들이 사는 데가 통나무집인데 통나무집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다녔고 그렇습니다. 되게 불안한 환경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세요. 누나가 그렇게 알뜰하게 해주는데 누나가 19살 때또 돌아갑니다. 22살 때첫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일 못한다고. 23살 때 친구하고 회사 사업을 하다가 망했죠. 근데 25살 때는 변호사 시험이 되고 일리노이 주의 주 의원으로 되는 그래도 행운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좀잘 살아보라고 이제 연애하던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다가 26살에 전염병으로 그 애인이 숨져요. 이때 이 사람의 안에 있던 우울증이 이제 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32살 되던 날 결혼식 전날 링컨이 도망가요.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결혼은 파토가 됐죠. 그런데 돌아와서 다시 그 여자하고 살아서 33살에 결혼을 합니다. 35살 때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했다가 떨어집니다. 근데 38살 때는 연방 하원의원이 됩니다. 41살 때 아들이 4살짜리 아들이 죽습니다. 총 아들을 넷을 뒀는데 셋이 다 미성년자 10대 이하 때 잃어버립니다. 아들을. 그 다음에 46살에 요번에 연방 하원 상원의원을 갖다가 보다가 떨어지고 47살에는 다시 그 부통령에 도전했다 떨어지고
49살에는 다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했다 떨어지고. 그런데 그 상원의원 떨어질 때 상당히 그 저 이 스피치를 서로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일약 대통령 후보감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16대 대통령으로 일약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됐는데 뭐 이런 어떻게 저런 촌뜨기가 대통령이 됐냐 별 얘기들이 이제 많고 막 그랬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이제 바로 남북전쟁, 노예 이 해방 이것 때문에 남북전쟁이 나게 됐는데 이걸 갖다가 총괄해서 책임지게 됐습니다. 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 양반이 집에서도 시달리지 막 이러고 있는데 하루에 수천 명씩 막 죽어지기도 하고 사상자가 나는 이걸 보면서 엄청나게 대통령직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행운의 신은 링컨 대통령한테 왔고 링컨 대통령 밑에 그랜트 대장이 승리를 이끌어서 이제 17대 대통령도 재선도 되고 야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사람 몇 번 죽었거나 미쳐야 될 진짜 힘든 삶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 일찍 죽었어요. 와이프한테 평생 그랬죠. 그 다음에 평생 시달리면서 뭐 촌놈이다 뭐다 뭐 긴팔 원숭이다 뭐 이런 걸 들으면서 이랬죠. 전쟁 만났죠. 선거는 하는 것마다 두 번이겠지만 한 열 번은 떨어졌었거든요. 전기 작가들은 보면서 아 저 사람이 근데 그리고 아주 심한 우울증이 있다는 거는 이제 전기 작가들이 여러 가지 쭉 그때 나왔는데 아 이 사람은 우울증을 갖다가 대하는 태도가 남과 달랐다. 그 우울증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안고 가고 우울증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런 공적 헌신을 통해서 승화를 시킨 거죠. 그거는 우리 명상이라든가 불교 선착으로 따지면은 일단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수용해라, 억셉턴스해라. 참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우울증을 같이 껴안고 가는 거예요. 우울증 바로 그 자세가 명상 자세고 선 자세인데 이 사람이 그걸 이기는 포인트는 세 가지라고 전기 작가들은 분석한. 첫째는 신앙심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늘 기도하고 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늘 성경책을 끼고 살았어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 사람은 신념의 사람이죠. 종교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올바른 신념의 소유자. 진짜 이 사회를 개선시키는데 하는 그 노예 해방, 인간은 평등하다는 걸 갖다가 저 실천하는 그런 굳은 신념이 있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크라고 그래요. 유머. 이 사람은 그 키도 크고 우리 보면은 뭐 긴팔 원숭이, 뭐 촌스러운 키 큰 못난이 뭐 이런 별명으로 막 국회의원들이 불러도 그냥 웃었대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걸 자기가 스스로 조크를 했답니다. 자기의 우울증, 신체적 약함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조크로 하고 그런 걸 하는 정적들에 대해서 공격하기는커녕 그 긴팔 원숭이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남북전쟁에 났을 때 상대방인데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시키고 그 사람이 승리케 합니다. 링컨은 인간의 선과 악의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체득했기 때문에 바로 그게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으로 갔고 그 우울증이 가져다 주는 비관, 부정, 절망적인 생각을 이 사람은 낙관, 긍정, 희망으로 그 에너지로 치환하는 그 능력에서 저는 아 링컨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구나. 어떤 힘든 일이 왔을 때 거기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결과가 틀리고 그거는 단지 한 개인의 운명뿐이 아니라 사회 주변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다를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처칠입니다. 우리 잘 알죠.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 저도 어렸을 때 이 사람에 대한 기억이 많아요. 집에 그 책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꼭 짝달막한 분이 이 V자 승리. 불굴의 의지와 그 다음에 용기의 상징이었는데 난 이 사람이 평생 우울증으로 힘들어했고 죽을 때까지 극복을 못했고 하여간 영국의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고 뭐 아버지도 재무장관 지냈고 뭐 집안이 대대로 이랬는데 거기서 태어났지만은 부모도 한테 냉대를 받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중에 얘기했지만 정신적으로 되게 역시 우울증 환자였고 또 본인도
키도 크지도 않고 온갖 병치련 다 하고 학교 다닐 때 말더듬이 성격장애 그러다가 중학교 명문 그 해로우 중학교에 가서 또 낙제도 돼요. 대학교는 4학년이 옥스퍼드 저 케임브리지를 가야 되는데 삼수해서 지방에 있는 사관학교를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뭐 쿠바도 가고 그러다가 아프리카 모호전쟁에 이제 참전하면서 포로에서 탈출하면서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영국에 보내니까 마치 이제 처칠 뭐 중위 대위의 뭐이 귀환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일약 영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26살에 이제 하원의원이 되고 32살에 이제 뭐 통상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출세의 길을 걷죠. 이런 초년 출세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고 성격이 소신이 강하죠. 타협을 못 해요. 사실은 올바른 건데 우리 그렇게 살면은 왕따 당하잖아요. 올바른 얘기죠. 그래가지고 40살도 안된 상태에서 뭐또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작전 책임도 지지만 거기서 이제 그 저기에서 전계에서 퇴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왕따 당하고 막 이런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본인의 그 유전적인 우울증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원래 아버지도 37살 때 재무장관 했는데 47살인가요? 그때 아버지도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 다음에 윈스턴 처칠의 아들 이런 사람도 알코올릭이 되거나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그게 막 이제 분출을 하죠. 그러해서 50대 중간에 완전히 이제 저 폐인같이 이렇게 있는데 한 10여 년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을 살려준 거는 제2차 세계대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그냥 파죽지세로 유럽을 장악받겠다고 덤비는데 근데 진짜 전황이 위험하게 됐거든요. 결국 국민들은 처칠한테 맡깁니다. 저 사람은 이럴 때할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양반은 되자마자 피와 땀과 눈물이 바로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연서. 진짜 혼신의 힘을 당해서 또 미국으로 가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그렇게 설득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전쟁에 참여케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전쟁을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부터 해서 승리로 이끕니다. 이 우울증으로 그냥 평소에는 기찻간 난간도 못 잡는데요. 보트를 못 탄대요. 보트만 보면 겁도 나고 그냥 들어갈까 봐 말려갈까 보트 이 보트를 못 탔답니다 이 사람. 나중에 본인이 고백을 한 거죠. 블랙독이라고 그러거든요. 우울증을 나는 평생 우울증 저 블랙독한테 시달려 살았어. 나같이 죽고 싶어 하고 용기 없는 사람도 없었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은 늘 외로웠죠. 우울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소신도 강하고 그러니까 왕따도 당하고 인간적인 실수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울증 극복은 아까 링컨이 세 가지 것이 굳이 한다면 첫째는 뭐 이건 그림 그리기예요. 이 사람이 40살 때 이제 이거저거 이제 초년 장관을 여러 개 지내고 쫓겨나가고 있을 때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때 우울증이 이미 이제 나올 때죠. 애들이 그림 그리는 걸 보면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자기도 그려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 거기서 찾은 거지, 자기 걸 갖다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 실력이 꽤 뛰어난 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자기 회고록에 이렇게 쓰죠. 내가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처음 100만 년 동안은 그림만 그리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림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은 천상 라이터예요. 글쟁이예요. 말도 잘하지만은 글쟁이. 이 사람이 나중에 1945년도 2차 세계대전 승리로 이끌고 총리로 했는데 영국 국민들이 아니야, 당신은 평화시에는 총리가 안 맞아 해서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3년도에 당대의 문호인 헤밍웨이, 프로스트를 제치고 53년도에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우울증 안 걸렸으면은 그런 거안 했을 거예요. 내가 극복하기 위한 내 방어 기제였을 거예요. 몰두해야 돼. 몰두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제대로 몰두한 거죠. 제대로 좋은 일로 글쓰기.
세 번째는 이 사람의 성격적 특질로 봐야 될것 같아요. 아까 그 링컨 같으면은 유머라든가 되게 이 유연한 이런 게 있어요. 타고난. 여기는 되게 강인하고 뭐 스터번해, 완고해. 그러다 보니까 왕따도 당하고 이러지만은 올바른 건 올바른 거야. 이 사람의 그 불굴의 용기 내지는 신념. 이 사람이 옥스퍼드대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하라니까 딱세 마디만 했대요. 포기하라는 게 기브업이라는 거 우리 배웠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Never give up. 딱 애들 가만히 두고 있어. 조금 있다가 두 번째, Never give up. 세 번째로 Never give up. 이러고서 딱 내려갔대요. 딱세 마디 하고서. 이 사람의 성격적 특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거는 아, 이 사람도 이렇게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우리한테 많은 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우울증에 안 걸렸으면은 명문과 자선이고 그 혈기방장하고 뭐 본인 소신 강하죠, 똑똑하다고 해서 어떤 일을 했을지도 모르고, 만약에 우울증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공적 헌신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보고. 더구나 책? 저는 안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열정과 몰입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링컨과 처칠을 비교하면은 그 링컨의 신앙, 신념, 유머와 또 처칠의 그림, 글쓰기, 그 다음에 그런 그 불굴의 의지 이런 것들이 이분들을 갖다가 극복하게 된 거기도 하고, 이분들의 똑같은 그중에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면은 바로 공적 헌신, 공적인 일에 대한 헌신, 그 공익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분들을 우울증을 이겨나가게 하고 그게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그런 업적을 남기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앞에 두 사람은 이제 이긴 케이스고, 이제는 우울증에 굴복해서 말년이 비참했던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니체 아시죠? 들어보셨죠? 니체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겁니까? 생각나신 거 있죠? 어? 그렇죠. 신은 죽었다. 우리 다 배운 거죠. 신은 죽었다. 그리고 초인사상하고. 이분은 아주 독실한 개신교 목사 집안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짐작이 가겠죠. 독일의 개신교 목사. 그때, 19세기 때. 거기서 아주 그 신앙심,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이러고 자랐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5살에 돌아가시고, 작은 목사라고 불리던 그 품행도 방정하고 신앙심이 깊었던 니체는 20살 때 신학공 받다가 신은 죽었다. 딱,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거 다 위선이고 허위야. 난 나대로 살 거고, 기존의 관습, 그 다음에 기존의 철학, 기존의 신앙, 이건 말이 안 돼. 그리고 이제 초인사상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그 초인사상이라는 게 우리가 모든 이 기존의 신앙이나 도덕이나 양심이나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성, 양심, 뭐 정, 이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꿋꿋한 의지로 자유를 가지고, 그런 초인이 나타나서 세상을 통치하면 돼. 그런 초인이 돼. 돼야 돼. 이제 이런 사상을 내세웠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사실 그런 초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초인이 있다 한들 우리가 다 그걸 갖다가 승인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천차만별인데. 하지만은 지금이나 그때나 기존의 관습이라든가 이런 데 저항하면은 되게 멋지죠. 박수 받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아이돌 스타로 떠오릅니다. 철학계, 사상계 쪽에 아이돌 스타. 그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역시 여기 초년 출세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인은 더 얘기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교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 양반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정도 강화가 됩니다. 자꾸 부정을 하다 보면 자기가 존중하던 소크라테스도 부정하고, 자기의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쇼펜하우어도 부정하고, 자기가 존경하는 마그너도 부정하고, 다 끊어져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좀 명상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서
이거 좀 극복 좀 해야지 했는데 이 사람은 이거 무슨 소리야? 다 너희들이 잘못된 거지? 내가 틀린 거 아니야. 그러기에는 너무나 내가 명석했고, 그러기엔 너무 자기 확신과 이런 게 넘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45살 때 정신착란증으로 정신병원에 가서 10년 동안 거의 남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하다가 55세 때 세상을 떠납니다. 참 니체의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이런 집안에서 잘 크다가 본인 스스로가 아마 힘들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그 아주 엄격한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참 그러긴 하는데 그게 반대쪽으로 나갔는데 그게 이 사람한테 명예를 주고 그걸 주고 너무 나갔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앞에 두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점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허물어진 또한 분이 이제 저는 헤밍웨이. 아마 헤밍웨이는 우리 세대 같으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마 책들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고, 저도 어렸을 때 사춘기 때 방황할 때 이분의 책이나 특히 이분의 그 글귀, 제가 어디 헤밍웨이 전집을 길거리에서 봤는데 거기 써 있었어요. 인간은 패배되지 않는다. 다만 파괴될 뿐이다. 이제 패배라는 거는 내 스스로 굴복하는 거고, 파괴라는 거는 외적인 거에 의해서 내가 뭐 죽음이나 이런 걸 당할지라도 나는 내 스스로 무릎은 안 꿇어. 그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그분의 책은 보면 나중에는 딱 주인공이 죽죠.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 파괴가 되지만은 그 사람들은 불굴의 그 의지로 살아나가는 뭐 그런 건데, 이 양반은 20세기 최고의 스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문필가가 이런 식의 헐리우드 스타보다 더하고 아이돌 스타보다 더한 인기를 얻은 사람은 아마 헤밍웨이보다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쿠바나 저기 카리브해 쪽 헤밍웨이가 말년에 있었던 또는 헤밍웨이가 뭐 파리 어디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은 그 술집이라든가 뭐 바다 낚시 한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히또 그 사람이 그 저기 말한 말투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전설처럼 회자되고 관광 수입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헤밍웨이 하면은 진짜 멋진 남자, 뭐 명예, 글, 뭐 부, 명성, 뭐 여자, 사랑, 모험 막 이런 걸로 함축된 남자로서는 진짜 한번 그렇게 돼야 될 만한 이런 식의 롤 모델까지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비참하게 나중에 죽었습니다.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도 아버지도 곤충으로 자살했고. 아들과 손자도 우울증에 걸렸었고, 본인은 37살 때 최초로 자기가 우울증이고 불면증이고 늘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는 것을 처음 이제 얘기했다고 합니다. 호원대학교 문영수 교수를 한 분은 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주인공 그 산티아고라는 사람이 하는 그 언행이라든가 그뭐 무기력이라든가 그 허탈한 태도 이런 모든 거는 바로 우울증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거는 바로 헤밍웨이의 내면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다. 바로 우울증을 통해서 헤밍웨이는 좋은 작품을 쓸수 있는 그런 창작성이라든가 그런 천재성을 얻었고, 그게 결국 광기로도 발휘가 됐지만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내준 대표적인 작품이 노인과 바다고, 그 헤밍웨이가 앓고 있는 우울증이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로 나왔고, 바로 그게 노벨문학상까지 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1953년도에 처칠이 노벨문학상을 받고 1954년도에 헤밍웨이가 받는데 이미 이때 헤밍웨이는 다 갔어요. 그러니까 처칠이나 링컨하고의 방법과는 전혀 틀립니다. 매일 포옹하고 뭐 파티하고 그러고 있었죠. 글은 이제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피폐되고 그래서 이후에 두 차례 정신병원도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 쇼크. 를 갖다가 몇 차례다 받고 했는데 결국은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퇴원하고서 이틀 뒤에 장총으로 인간은 패배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삶을 이제 끊었죠. 진짜 헤밍웨이답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삶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링컨과 처칠, 그다음에 니체와 헤밍웨이 이네 사람 걸출한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더듬어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야, 도대체 그러면은 이 차이점이 어떨까? 이제 이런 거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저는 링컨과 처칠은 어떤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죠. 그러니까 평생 이 공익, 퍼블릭 인터레스트하고 책임감 속에 살았던 겁니다. 반면에 니체하고 헤밍웨이는 뭐 개인적으로 엄청난 걸 남겼지만 사상가이고 문필가거든요. 평생 무슨 책임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일 분방하게 살았던 분들이죠. 앞에 그두 사람은 신앙심과 어떤 용기, 불굴의 의지로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면은 이두 분은 어떤 기존 권위에 대한 반항, 저항, 또 행동주의 같은 걸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링컨과 처칠은 어떤 우리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어떤 경외심 같은 게 있었겠죠. 우리가 어떻게 선을 하고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 그런데 경외심과 자기를 포함해서 뭐그 수만 명, 수십만 명 온갖 이걸 사람도 죽고 나가는 걸 보면서 인간의 그 나약함, 그 다음에 인간의 한계를 얼마나 많이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그 겸손의 마음이 늘 있죠. 근데 이두 사람은 안 그렇죠. 대가당스한 삶, 내가 최고라는 삶, 특히 내가 최고라는 삶이라는 게그 교만이 참 무서웠던 것 같아요. 니체나 헤밍웨이의 그런 삶은 겉으로는 멋있고 이러지만은 그 뒤에 따라오는 허탈이라든가 그런 허물을 갖다가 설명해주거나 극복해줄 수 있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우울증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개인의 고난과 고통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큰 성취를 이루게 하는 촉진제도 되고 그 대응 여하에 따라서 비록 그거는 했지만은 자기를 극복 못해 가지고서 아주 불행한 삶으로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우리로 놓고 볼때 어떻게 될까요? 좀더 본질적으로 의미 있는 삶, 나의 마음속 깊숙한 곳을 그렇게 그 위로해 주는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은 그런 것들에 극복하기가 쉽겠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당신 어떻게 풀어? 그럼 아, 나 영화관에 가. 나 골프 쳐. 난 등산 가. 하나의 좋은 재미예요. 좋습니다. 그런 거. 그런 거가 여러 개 있어야지. 나 그림 그려. 나 탈춤해. 난뭐 이거 저 드럼 난 배워 가지고 해. 뭐다 좋은 거 같아. 하나의 방어 기제로.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스트레스나 재난에 이길 수 있는 또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좀더 깊은 이런 거 갖고서 의미 있는 삶이 중요한데 의미 있는 삶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 되는 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대부분의 우리 남자들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직장 잘 다니고 뭐 해서 올라가고 말이지 직급도 올라가고 뭔가 걸쭉한 거 남기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저도 이제 지금은 잘 알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해야지? 그거는 남이 발견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무슨 아프리카로 무슨 선교 활동을 떠난다. 뭐 어디 가가지고 내가 봉사 활동을 떠난다고 해서 오지는 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거 어떻게 발견할까요? 제 경험으로는 저는 그 명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제 자신을 좀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처음에 되게 혼란스러웠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명상 잘안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이게 속고 단전호흡 이제 집중이 되면서 나를 내가 들여다보는 일. 그럼 처음에는 이제 쉼이죠, 뭐죠? 그러면 조금 있다 보면은 이제 모든 게막 올라갔던 게 슬로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조금 풀려요. 이완이 되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기쁨이 와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제 제대로 되는 거면은. 어려운 거, 저는 지금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기쁨이 오면은, 거기까지가 되면은, 이거는 벌써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거기까지가 오면은, 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생각도 떠오르고, 나를 좀더 보게 되더라고. 그때 내가 뭐가 나한테 맞는지들이 생각이 나죠. 밖으로 가 있던 관심사를 안쪽으로 보는 거지. 안쪽으로 보는 게 명상이지. 그래서 명상이 무슨, 뭐의 약은 아니지만, One of them,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운동도 하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의미 있는 글쓰기도 하시고, 다 하시면서
이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더 좋은 삶, 그 다음에 더 의미 있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잘 드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혹시 요만한 삶의 팁이라도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